아니, 반갑습니다, 유튜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좌충우돌 경제 현장에서 오늘 우리 홍춘욱 EAR 대, 리서치 대표님을 인터뷰하게 된 배경은, 아, 이렇게 오랫동안 리서치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셨던 분이 왜 경제와 주식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이게 너무 궁금하다고 곳곳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저도 뭐 사실은 저도 주린이 시절이 그래도 있었나요? 예, 예, 그렇죠. 박사님이? 예, 예. 아유, 대단하신데. 예, 예. 그 네. 93년, 94년부터 사실은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제 투자 경험도 한 27, 8년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때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인 저자인 무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예, 예.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는 부제로 더 유명한 책인데, 이제 저희들이 그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저도 석사학위도 땄겠다. 또 거기다가 연구원도 다니면서 1, 2년 이코노미스트 생활했겠다. 여기에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책도 한 권 읽었겠다.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거의 뭐. 직장 생활하면서 또 돈도 조금씩 쌓이니까 못 모르고 93, 94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게 그 해가 그 뒤로 4년에 걸쳐 이어지는 하락장의 시작이었죠. 아, 그래요? 아니, 우리 대표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게다가 또 더 문제는 뭐였냐면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비트였다. 오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사실은. 그때는 또 뭐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화은행이나 동남은행 같은 새로운 인가를 받은 은행들이 속속 시장에 참여를 할 때여가지고요. 그렇죠, 했었죠. 예,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게 너무 쉬웠어요. 직장인이고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돈을 빌려주던 시절이었고, 또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맞보증하라고 은행에서 권유하던 시절이잖아요. 야. 그러던 시절에 주식을 투자를 했으니까 처음에 좋았죠. 1994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비자금 사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불황까지 이어지면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한때는 주식 투자 자체를 아예 기피한 적도 있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실패했나, 또 경제는 또 이렇게 예측 불허의 충격을 왜 자주 오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또 그걸 정리하다 보니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박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주린이 시절이.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료를 초창기에 많이 내셨네. 근데 이제 뭐 초창기에 내길 잘했죠. 나이 들어내면 이게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 말씀대로 예. 초창기에 수업료를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그 우리 개미 투자자 또는 주린이 분들의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단기에 주가 폭락의 공포 때문에 주식을 아예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생각하면 지금 그래도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큰 흐름에서 보면 우상향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되다 보니까 지금의 조금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능히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뭐 우리 박사님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다고 하니까 믿겨지진 않습니다. 28년 책 15권 내신 분이 주린이 시절이다.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그 코로나19가 진행된 지난해, 그나마 3월이었던 것 같아요. 3, 4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한 1400포인트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주식이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3,000포인트가 와버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만 3,000포인트 넘어버렸는데, 젊은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저도 사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주식을 지금 좀 해보라고 한 거 있거든요. 용돈 좀 모아가지고. 하여튼 대세가 지금 주식시장인데, 특히 이제 소액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상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액 가지고 주식을 시작한 소위 이런 걸 갖다가 주식 처음에 줄이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한테 투자 방향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 예, 그 주식 시장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예. 그래서 흔히 뭐 조선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동인과 서인급에 전혀 섞일 수 없고 서로 굉장히 사이가 나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첫 번째 학파는 학파라고 예. 하겠습니다. 학파. 첫 번째 학파는 예. 모멘텀 학파입니다. 모멘텀? 예, 예. 예. 그 모멘텀이 뭐냐면 추세, 추종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예. 말해서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가 빠지는 추세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때는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요. 주도주. 예, 시장이 또 반대로 꺾이고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든다 싶을 때는 쉬어라. 쉬어라. 혹은 아니면 공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선물의 매도 포지션 같은 것을 취해라. 그치. 예, 이제 반대편에 계신 학파가 평균 회귀 학파라고 부제들이 부르는. 평균 회귀 학파. 예, 결국 뭐냐면 암만 잘 가던 추세도 결국 끝난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결국 평균으로 수렴한다. 이 학파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전략들이 바로 뭐냐면 역발상 전략입니다. 역발상. 예, 주식시장에서 소외돼 있고 부진한 주식을 잡아서 그 가격이 적정 가격, 즉 시장의 평균 혹은 그 주식의 역사적 평균 PER이라든가 PBR 수준으로 회귀할 때까지 잡자. 이분들이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 3월 같은 패닉이 발생해서 주식시장이 동반 폭락할 때 이거는 위험을 감안하고도 잡아도 되는 가격이야 라며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 전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평균 회귀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할 때마다 오를 때는 사주는 사람들이 모멘텀 학파, 폭락하거나 하락할 때 사주는 사람이 평균 회귀학파라고 하죠. 형제가 이제 그 요즘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 투자한다. 네, 절망감 절박하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렇지만 절대 반대죠. 또 빚투. 네, 절대 반대. 야, 빚까지 내서 내가 이거 한 방에 에? 이제는 뭐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벌써 집을 사다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나라에서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절대 반대. 그럼 자기 돈으로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이렇게 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다. 또 담보 가치도 충분하고 사용 가치도 있어요. 그렇죠? 주거할 수 있어요. 주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은 거는 레버리지, 빚을 내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정부도 그걸 장려할 때도 있잖아요. 있었죠. 지난 정부에 장려했었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문제지 대출 받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식은 좀 다른 게 지난 번금 우리 국장님도 잘 이야기하셨지만 지난해 2200이 1400 가는데 두 달 걸렸거든요. 이야 정말. 예, 그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 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2000만 원 레버리지 한 2배 정도 3배 정도 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때 그분은 마진콜 당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 마진콜이 뭐냐 하면 증거금을 추가적으로 담보를 더 내놓지 않으면 내일 너 바로 반대매매를 한다. 반대매매 하겠죠. 네, 시장가로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 자체가 이미 레버리지 국가다. 주식시장 자체가 수출 비중이 너무 높은 레버리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의 주식인데 그걸 추가 레버리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일단은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은 적어도 주식은 아니다. 아, 또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몇몇 전문가들 이야기가 우리나라 투자, 주식의 투자 방식 중에서 하나는 단기 투자를 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럼 단기 투자를 해야 될 때 문제점이 있나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멘텀 투자자라면 불가피하게 단기 투자겠네요. 단기 투자가 될 수도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균 회귀 학파 그 중에서도 딥밸류를 좋아하시는 역발상 투자자분들은 투자가 필연적으로 이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 평균 회귀를 생각하시고 특히 내재 가치로의 주가의 회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장기 투자겠지. 아. 예, 그러나 전체 시장의 참가자의 지금 봤을 때 80, 90% 이상은 모멘텀 투자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평균 회귀 투자자가 많으시겠지만 그치요.
왜냐하면 기관투자의 연기금이라든가 뭐 뮤추얼 펀드라든가 또는 여러 기관들은 아무래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장기 투자의 이야기 근거 기반 또 보고 의무가 있으실 분들은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평균 회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은 신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비해 시장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멘텀 투자자신데 모멘텀 투자의 세계에서는 투자 기간이 짧고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치, 추세가... 예,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장기 투자해야 되라고 말하면 분들 웃으시겠죠. 아, 그래서 이거는 세계관이 좀 다르다. 결국은 이게 뭐 단기 투자가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고 결국은 투자의 원칙을 투자의 원칙이 지키는 건데 이게 내가 어느 학파에 속하느냐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자 그런데 주식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두 학파 중에도 사실은 두 번째 학파 평균 회기 학파 같은 경우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특히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주린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뭘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주린이들이 보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네, 그 일단 뭐 주린이 대부분은 네, 저도 주린이 뭐 예, 모멘텀 투자자라는 것을 일단 감안을 하고 네, 인정하려고 눈이 갑니다. 아, 눈이 가요. 예, 그리고 이런 모멘텀 투자자들한테 네. 가장 좋은 교보제가 뭐냐 하면 금융의 역사입니다. 금융의 역사.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빠졌는가에 대한 여러 히스토리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책, 그 저는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도 추천하고요. 아, 부의 대전환. 예, 버블하고 땡땡하고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이 바로 뭐냐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수십 개의 역사적인 주식시장 버블을 형성과 붕괴 과정을 연구한 책인데 좋은 책이네요. 예, 예. 뭐 제가 쓴 책도 아니니까 편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책들을 보시면 고점의 신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점의 신호들도 시장이 붕괴로 가게 될 때 어떤 징후들 이런 것들도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이렇게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지 없는지 현재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를 판단하는 관을 기르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반대편 내재가치 학파 또는 평균 회계 학파들한테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은 예예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 중에서 하나를 또 추천하자면 역시 워렌 버펫 바이블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워렌 버펫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예예 지주회사 회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년 주주총회 때 이 양반이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보고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네요. 예,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상당히 나의 투자 철학에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투자 철학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기가 종목 고르는 기법을 설명해 주거든요.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게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 정책과 또 저요 근래에 와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권 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덩달아서 우리나라도 좀 최근에 보면 출렁출렁 했잖아요. 네. 아마 우리 주린이들 아마 가슴이 덜컹덜컹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린이들이 앞으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이벤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멘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멘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의 금리 상승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아직은? 예, 왜 그러냐 하면 경기 좋아져 금리 오르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이 난다라는 자체가 중앙은행이 의도한 바가 크지 않냐. 돈을 풀어 경제 내에 부역을 살리자.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또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측면이 있어서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부러질 리스크들은 좀 덜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재 가치 학파 또는 평균 회계 학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시장의 금리 상승이 그분들이 기다리던 주식의 때를 때가 온 거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재 가치 학파 또는 평균 회계 학파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의 특성이 뭐냐면 결국
자산 가치가 되게 많고 예. 또는 고객 기반도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예? 이게 코로나 쇼크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주가가 패닉을 일으키면서 역사적인 성적보다 굉장히 나빠져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쭉 올라가는 것은 되게 좋은 징후로 매출 회복의 신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 금리가 좀 제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우리의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이제부터 나오는데 평균 회계 업화도 내가 기다리던 장이고 모멘텀 업화도 추세가 살아있어서 내가 좋아할 때가 네. 지나고 보면 항상 버블을 만들잖아요. 둘 다가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시장이 이제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참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금리 이상 급등에 대한 리스크들 때문에 모멘텀도 좀 꺾여있고 또 성장주뿐만 아니라 내재 가치를 중시하시는 분들 또는 평균 회계 학파에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주식들도 조금씩 꿈틀꿈틀되며 뭔가 시장에 키를 맞추는 이런 시기는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 금리의 이상 급등만 없다면 둘 다 다 행복한 둘 다 다 그러니까 성장주도 좋고 모멘텀 주식도 좋고 가치주도 다 좋은 그런 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금리 상승이라는 어떤 그런 뭐 학파마다 악재도 될 수 있고 고재도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급등하는 경우는 좀 희박하다.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미국의 연준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현 상태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금리 급등이라는 그런 거는 없을 거고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물가 안정이잖아요. 사실은 그 물가 안정 2% 내지 3%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일단은 저희 나라가 이제 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들 그 부채 비율이 부채부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착륙 차원에서는 금리를 급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저 홍춘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어쨌든 당분간은 좀 낙관론적 측면에서 주식을 할 때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 할 때 세상에 절대 공짜가 있나요? 그럼요. 절대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 말씀드렸죠. 공부하시고 그래서 뭔가 공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서 대신 절대 비투사 하면 됩니까? 아, 저는 반대입니다. 야, 보셨죠?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레버리지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니면 하여튼 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시장에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 내가 주식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잘 새겼다가 앞으로 좀 더 주식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좌충우돌 경제 현장에서는 홍춘옥 EAR 리서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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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